한국의 문맹률은 1%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낮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따르면 한국 성인 5명 중 1명은 실질적 문맹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질적 문맹이란 글을 읽을 수는 있지만 긴 글이나 은유, 수치, 전문 용어 등이 들어가 있으면 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즉 문해력과 어휘력이 저조한 것이다. 원인은 디지털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글자가 아닌 영상으로 정보를 접하는 비중이 증가하였고 10분 이내의 영상인 쇼폼 컨텐츠가 유행하면서 필요한 정보만 골라 찾아보는 것에 익숙해 노력하여 글자를 읽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문해력 평가 결과 미달 수준의 학생들 중 11%는 초등학생 수준의 낮은 문해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혼자서 교과서를 읽고 공부할 수 있는 어휘력을 갖춘 학생은 단 10%뿐이다. 성인의 경우 기업 10곳 중 6곳은 젊은 세대의 국어 능력이 부족하다고 답하였고 특히 어휘력과 보고서, 기획안 등 문서 작성 부분 능력이 가장 부족하고 다음으로 구두 보고 및 이해 능력이 부족하다고 답하였다. 문해력이 낮으면 수업 이해도가 떨어져 학업 부진으로 이어지고 개인 역량 개발 기회가 줄어들고 취업 직장 생활 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 문해력 저하 현상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노력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제도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문해력을 키워나가야 한다.